덕인입니다. 이번에는 서문시장에 왔거든요. 여기는 갈비찜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갈비찜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. 서문시장 갈비찜 골목 가고 있습니다. 이런 데가 있어요. 이런 데가 좀 구석이거든요. 야, 이렇게 돼 있다. 남양 갈비찜 가보겠습니다. 왜 왔나? 야, 내가 어릴 때 와고 진짜 오랜만에 온다. 나는 손. 난 항상 손. 손에게 가자고. 이렇게. 다시 손 할 거. 네. 서로. 손에게 주세요. 소고기찜이랑 돼지갈비찜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. 호주산이고 미국산 섞여서 나옵니다. 내가 대구 총각 있을 때 저렇게까지만 해도 여기는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네요. 바로 소고기찜이요. 여기는 소막 이거 또 골목을 또 밖에 나와봤거든요. 요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와 삼리갈비찜도 있고 이야 많네요. 야, 여기 청구장 서비스다. 일단 밑반찬 아, 이렇게 나오네요. 상추 뭐 이런 거 뭐 보이고 고추 뭐 이렇게 나오네요. 고추 군단하고 고추하고 야 잘 나온다. 내 어릴 때 와보고 안 와봤네. 여기 또 찜갈비 골목 유명하잖아. 원래 찜갈비 골목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찜갈비 골목. 일단 밥 드리면 될까요? 네. 밥은 현비로 나오네. 이건 소갈비찜이고요. 네, 소갈비찜. 이건 돼지갈비찜이고요. 그냥 이게 소고기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양념에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2인분, 이것도 2인분. 돼지고기 갈비, 갈비 이렇게 나 있어요. 갈비 있다. 구경 넣어야지. 쌈 고기 좀. 이야, 고기 정말 크다. 크네요. 이거. 여전히 맛있네. 친구는 이렇게 비벼서 먹어요. 비벼먹는 사람하고 쌈싸 먹는 사람. 아, 가지각색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. 그냥 먹는 사람. 아, 돼지갈비. 이건 돼지갈비입니다. 야, 맛이. 이거, 야, 이 갈비 잘라. 응? 잘라라, 이거. 너무 크다. 너무 뭐야? 이거 좀 같으면 없다, 거기. 와 이거 졸라 크네. 여기 묻혔네. 야 이거 왜 이렇게 큰데. 밥 비벼가지고 자 이렇게 양념이 맛있네. 이게 고기보다는 양념이 더 낫네. 마늘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. 딱 남았는 소스로 이렇게 밥을 싹 말아가지고 또 먹는 거지. 쫙쫙쫙쫙하게 그다네. 설거지 안 해도 좋은 거 같아. 그다네. 잘 먹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일단 냠냠 갈비찜 잘 먹었습니다. 이게 사람들이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갈비찜 골목 근처로 나오면 야 강호동도 오셨고 여기에 갈비찜이 종류가 많네요. 어 이런 데가 있구나. 나 더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은 없다. 야. 칼국수, 맹콩국수, 삼살순대비, 돼지찌개, 석쇠불고기. 야, 이 골목 엄청 많네. 미광식당, 청국장 된장, 동태찌개도 있네. 야, 이런 데 다 하는구나. 이런
지금 문을 닫았지만은 이런 데 있습니다. 일단 여기 있습니다. 보시죠. 천문시장 식당 얼먹. 잘 먹었습니다.